국어 본문 3입니다. 이 본문 3이 말만 본문 3이지 내용이 아까 그 goal line technology를 적용시킨 거 이거는 본문 2의 내용과 같아서 이 부분은 사실 주제와 제목이 본문 2의 부분하고 통합이 돼 있어. 그래서 주제 제목은 본문 2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만 이게 만약에 어법이라든가 다른 유형으로 나올 때는 새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문만 새로 나오기 좋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하단부터 시작되는 이 virtual reality부터는 뒷장하고 같이 VR, 가상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구간으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좀 복잡한데 그렇게 구별해둘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문장. It was goal line technology that settled any disputes over goals. 이렇게 나오죠. 자, it that 강조구문이라는 게 분명히 잘 보일 겁니다. 여기서 that은 강조의 that. 강조구문에서 우리가 that 대신에 쓸수 있는 표현이 또 있다고 알수 있는데, 앞에 선행사가 goal line technology, 사물이기 때문에 that 대신에 which도 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was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was는 사용이 불가능하겠죠. 여기에 지금 선행사가 존재하지 않아야 was을 사용 가능하겠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was가 동사, 그리고 강조하고자 하는 바가 이 사이에 들어오면 돼요. 강조를 goal line technology가 받는다. 그리고 해석을 할 때는 이거 한 것은 바로 goal line 기술이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뭐한 것은 settle. 우리가 아까 그 해결하다라 그랬으니까 settle이 종결시키다, 해결하다의 의미로 볼수 있고요. 종결시키다라고 하면은 settled를 다른 말로 exterminated 혹은 그냥 terminated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논쟁 over goals. 왜냐하면 이제 그 goal이라는 거, 저 사람이 goal을 넣긴 넣었는데 저게 과연 offside인지 아니면 부정행위로 인한 goal인지. 그걸 판독하는 거는 사실 비디오 판독이 있어야 되니까 goal line technology를 채택을 했다 볼수 있어요. A system using this technology. 이 기술을 사용하는 시스템은 사용합니다. employ는 사람한테 고용하다의 의미로 쓸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이용하다의 뜻으로 볼게요. 이용하다. As many as 14 cameras that capture a ball from various angles. 여기 지금 14개의 카메라라고 나왔으니까 우리가 cameras, 복수 명사라는 거에 주의를 해서 as 사이에 many를 썼지 much를 쓰지 않는다는 거알수 있습니다. 수일치를 시킬 때이 수일치 개념은 사실은 as many as가 as를 가려봤을 때 many cameras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4을 썼다는 것 자체는 as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many가 볼 일이 있는 거는 cameras에 볼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불가산 명사보다는 가산 명사인 many 취급을 해줘야 됩니다. cameras가 복수니까. They capture a ball, 공을 포착하는 거. capture하면 포착하다라고 할게요. 공을 다양한 각도에서 포착을 하는 카메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카메라들이 포착을 하면서 보여줍니다. Showing exactly where the ball is at a certain time. 이렇게. 그 여기서 where은 의문사가 돼요. 어디에. 어디에 주어, the ball, 동사, 일형식 동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디 어디에 있다라고 될때 일형식 동사, 그리고 이 뒤에 there 이런 거 부사구가 이 자리에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at a certain time이니까 특정 시점에 이렇게 추가적인 표현이 나오게 되고요. 특정 시점에 공이 정확히 어디 있었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분 17초 54 단위면은 10분 17초 54 단위에 그 골대를 통과했는지 안 했는지 다 보여줄 수 있다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나노 단위로 거의 쪼개니까 매우 정확한 판독이 이루어진다 볼수 있어요. 이거의 이점은 프리시전이 있다는 겁니다. 프리시전이 뭐죠? 정밀성이라고 해요. 정밀성이 있습니다. The moment the ball passes the goal line, the moment는 일종의 종속 접속사처럼 쓰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yesterday 하면은 그냥 어제 하죠. at yesterday, on yesterday 하지 않죠? 그런 것처럼 여기에 at을 쓰지 않습니다. The moment하고 어 사이에는 when, 관계부사 when이나 아니면은 뭐 at which 아니면 관계부사 대시 생략되어 있다고 볼수 있어요. 모두 다 관계부사가 되겠고 공이 통과할 때, passes the goal line, goal line을 통과할 때, 어법 3번으로 나온 거는 얘가 passes인지 passing인지 구별해 줘야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기 앞에서 아까 when, at which 대신 나온다면 여기는 네모가 하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문장에서 네모가 하나 있을 때 세모가 하나만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문장은 결국에 뒤에까지 봤을 때 세모가 두 개, 네모가 하나가 되어야 되니까 아 여기도 일단은 세모가 있어 줘야 되겠구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패세스가 맞습니다. 패싱은 동사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동사 개수 충당이 안 돼서 쓸 수가 없어요. Signals, 신호들이 보내진대요. 전송이 됩니다. Are sent to a watch worn by the referee. Referee는 누구라 그랬죠? 심판이라 그랬죠? 심판에 의해서 worn, 착용되는 시계로 전송이 됩니다. 자, sent가 전송되다 이런 뜻이, 전송된 이런 뜻인데 우리가 전송하다라는 표현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전송하다는 다른 말로 일단은 뭐 C로 시작하는 거 convey가 있겠고 또 T로 시작하는 거 transmit 있겠고 마지막으로 communicate도 의외로 전송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3형식 동사할 때만 가능하지만요. 그래서 이 자리에 are sent 대신에 are conveyed, transmitted, communicated 모두 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지금 설명 속도가 필기에 비해서 빠르다면은 분명히 이제 중간중간 멈춰가면서 한 문장 듣고 필기, 멈춘 다음 필기하고 한 문장 듣고 멈춘 다음 필기하고 이렇게 하시는 게 낫습니다. 필기와 설명을 동시에 듣게 되면은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놓치게 돼서 어떤 내용인지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반드시 멈추고 하기 바랍니다. The adoption of goal line technology. Adoption이라는 표현이 있죠? Adoption 하면 채택이라는 뜻이 됩니다. 채택. 자, 채택은 즉 적용하고도 같아요. 적용. 근데 이제 적용이 나오니까 뭔가 적응하고 비슷하잖아요. 이 단어는 굉장히 닮은 단어가 있는데 바로 adaptation이라는 겁니다. adaption 아니고 adaptation. adaptation이라고 하면은 적응 혹은 조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기존에 있는 걸 바꾸는 거 혹은 적응시키는 걸 얘기하겠죠? 근데 여기서는 그런 뜻이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goal line 기술을 채택을 한 거니까 이게 하나의 주어가 될 거고 영원히 ruled out the possibility. rule out 했다. rule out이라는 거는 배제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 배제하다는 영어로 뭘까요? exclude라는 표현이 있겠죠? exclude라는 표현 알아두시고 the possibility, 가능성을요, of disputes over goals. over은 또 뭐뭐에 관한이란 뜻이라 그랬으니까 아, 골에 대한 그런 언쟁들의 가능성을 배제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뭐 언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비디오 판독을 보면 바로 나오니까 비디오가 그렇게 말해주고 있네? 뭐 그 비디오 보고 뭐 조작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일단은 그런 좀 심판의 어림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imprecision, 불확실히 해결이 됐습니다. In addition to는 전치사예요. 여기 전치사.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나 동명사가 오는데 동명사 앞에는 우리가 통상 덜 안 쓰죠. 근데 명사 앞에는 덜 써야 되고 명사는 게다가 뒤에 목적어 같은 게 오기 위해서는 전치사의 도움을 받아야만 됩니다. 이 경우에 우리가 improvement를 improving하고 구별해 줄 필요가 있는데요. improving은 뒤에 일단 of를 쓰지가 않고요. 더 또한 붙일 수 없기 때문에 improvement를 써야 됩니다. 개선. A players, training, 선수들의 훈련과 그리고 심판의 판정의 개선에 더해서 그러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in addition to 뒤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주절 얘기를 하겠다 이런 거예요. 기술은 또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It's helping sports fans enjoy games at another level. 팬들이 더 다른 수준으로 경기를 즐기게끔 도와주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얘기가 지금 이어지고 이 얘기가 나오고 뒤에서 VR 얘기가 나오니까 사실은 이 얘기도 VR에 좀 들어갈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자체가 나오게 되면 뭔가 우리가 주제를 그 VR이 아닌 Improvement of Players Training and Referees Course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에다가 편입을 시켰고요. 아래부터는 VR에 대한 내용이 시작이 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Virtual Reality가 VR, 가상현실이 되겠죠. 이걸 줄여서 우리가 VR이라는 acronym을 사용할 수 있고요. Is one of the most promising technologies in this area.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promising은 어법 1번이라고 우리가 numbering을 할게요. promising 자체가 한 단어로 유망한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 하면은 promise가 약속하다도 있지만 뭔가 전망이 밝을 걸 보장하다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promising, 전망이 굉장히 밝구나 이렇게 예측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promised가 되면은 단순히 약속한의 뜻으로 전락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 경우에 promised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약속되니 될 수가 없어요. Technologies, 기술들 in this area, 이 영역에서의 기술들 중
유망한 기술들 중 하나입니다. 나와요. 자, 뒤에까지 물론 주제 제목이 적용이 되겠지만 주제와 제목을 정리해봤습니다. 주제는 The use of VR in enjoying soccer much more. 예시로 나오긴 했지만 축구 경기에 대한 예시가 나오기 때문에 축구 경기를 좀 더 잘 즐기는 것에 있어서 VR, 가상현실의 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목은 Virtual Reality, 가상현실은 A Great Instrument to Improve Audience Experience. 관중의 경험이라는 거는 관중이 그 경기를 볼 때 좀 더 나은 관람을 할 수 있는 걸 관중의 경험이라고 하죠. 소비자가 사용하면서 만족감을 느꼈다면 그거는 User Experience라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관중의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단한 도구가 VR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다음 장으로 가겠습니다. In the fall of 2015, 2015년의 가을에 비교적 최근이네요. A group of soccer fans in Portugal, 포르투갈의 그 한 축구 팬의 한 집단은요, had a chance, 볼 기회가 있었죠. 자, 여기서 a chance를 썼고 뒤에 to watch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to watch는 앞에 있는 chance를 형용사적으로 꾸며주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라 볼 수 있겠고 해석을 하면 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뭐를? A virtual reality game, 가상현실 게임을 누가 하냐? Between their favorite teams, 그들의 팀 간에 하는 가상현실 기회를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금 teams 뒤에 괄호가 두 개가 닫힙니다. 왜냐하면 하나는 between에서 열리고 하나는 to에서 열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참고로 좀 꿀팁을 드리자면은 chance라는 거가 뜻이 기회인지 가능성인지 뜻이 두 개가 있잖아요. 기회 그리고 가능성. 그런데 기회인지 가능성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뒤에 to가 나왔다면 기회가 됩니다. 가능성은 뒤에 of가 나오면은 가능성, 확률이 돼요. 근데 여기서 of watching이 아니라 to watch가 됐기 때문에 볼 기회가 되죠. 만약에 of watching이 되면 볼 가능성이 됩니다. 볼 가능성을 가졌다. 그렇게 되면 사실 의미가 조금 퇴색돼요. 여기서는 어법상 주의할 부분 없고 They sat in a movie theater. 어법 2번에 set이 좀 눈에 띕니다. 그들은 극장에 앉았습니다. 극장에 앉았어. 그럼 영화를 봐야 되는데 축구 경기를 보지? 아, VR 스크린으로 보니까 그렇겠죠. set이라는 거는 자동사죠. 일형식 동사. 자, 이 자동사는 타동사 형태인 seated하고 일종의 counterpart라고 볼 수 있어요. 짝인데요. seated는 문제는 seat은 앉히다지 앉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들은 seated, 앉혔다 in a movie theater, 극장에 앉혔다 누굴 앉혀요? 목적어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seated을 쓸 수가 없고 set을 써야 된다 볼 수 있겠죠? set이 이 문장의 본동사로 자리 잡습니다. But, 근데 이제 등위적 복사가 나오네요. felt, 느꼈다. as if they were part of the game, 게임의 일부인 거, 경기의 일부인 것처럼 느꼈습니다. as if라는 거는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런 뜻이 돼요. 같은 표현이 생각이 나죠? 같은 표현. even if인가요? as though인가요? 바로 as though입니다. as though. 이게 이제 as if하고 as though는 똑같이 마치 뭐뭐인 것처럼이란 뜻을 가지는데 헷갈리는 사람은 as만 잘 기억해 두시면 돼요. even if는 비록 뭐뭐일지라도기 때문에 if란 점은 같지만 as와 even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가정법으로 썼다고 하면은 좋겠고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주절하고 똑같이 과거형으로 쓸 수가 있고요. thanks to 뭐뭐 덕분에 라고 할 때 thanks to를 썼어요. 고마워하지 마시고 뭐뭐 덕분에 전치사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마워하면은 가상현실 기어에게 고마워하는 거예요. 굳이 우리 사람도 아닌데 고마움을 표할 필요가 있나? 그들이 착용했던 그런 기어 덕분에 라고 할 때 우리가 기어하고 데이 사이에 대신에 위치가 목관으로서 생략이 됐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시 또 기술 자랑을 하고 있어요. 그 기술은 뭘 채택한 기술이다? Virtual Reality, VR을 채택한 기술이다 할 수 있겠고 Several 360-degree cameras, 360도 돌아가는 카메라 얘기하겠고 자, install이라는 게 동사로 나오면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없죠? 그래서 이거는 PP구나 할 수 있어요. PP, 어법 3번입니다. 어법 3번의 installed는 우리가 이 뜻을 알 때 설치하다로 알고 있다면은 인스톨링이 될 수 없다는 거 알겠죠? 왜냐, 이 설치되다가 아닌 거예요. 만약에 설치하다의 인스톨링이면 능동 속성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인스톨링 다음에 목적어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 경우에는 목적어가 없네요. 그러니까 인스톨링은 전적으로 쓸 수가 없다. 능동은 되지 않는다 할 수 있어요. 목적어 없어서. 그럼 인스톨드는 과거 분사인 거예요. PP
installed on the field. 그 이번에는 경기장 내에 설치된, 얘가 이제 설치된이라고 합니다. 설치된 360도 돌아간 카메라 몇 대가 sent videos 전송했습니다. From various angles, 다양한 각도로부터 어디로? To a broadcasting station, 방송국으로 전송을 했습니다. 방송국이라는 뜻이 될 거고요. 그 이제 install 관련해서 얘기를 하자면 install은 명사 형태가 있죠. 설치라는 뜻의 명사 형태는 바로 installation. installation 해야 설치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install 뒤에 전미사 mont를 붙이는 건 뭐냐? 이거는 할부라는 뜻이 돼요. 보통 for example, if you use a credit card, then you may know about what the installment is. Installment is by paying certain amount of price by months or by weeks. A monthly installment means that you pay for some prices by monthly on a monthly basis. 월별로 내는 거 그런 걸 이제 we call that installment라고 하죠. Installation and installment are significantly different. 완전 다르다 볼 수 있겠고요. The station created virtual reality scenes out of the videos. 자, 이거를 이제 이 방송국이 만들어냈어요. Created virtual reality scenes를 가상현실 화면을 만들었어요. 어디서 만들었다 할 때 뭐를 가지고란 뜻의 out of가 있고요. 영상을 가지고 그 실제로 막 진짜로 경기를 시뮬레이션을 해서 한 게 아니에요. 시뮬레이션으로 완전 나 VR 영상 찍어야 되니까 너네 경기 해봐 하면 너무 돈이 많이 들겠지. 그러니까 약간 관중들한테 그 장비를 입힌 다음에 뭐 촬영을 했을 장비를 입혔다기보다는 그 경기장에 그 인스터 설치가 되어 있던 장비로 촬영을 해가지고 그 방송에 공유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관중들만 본 게 아니라 그 뭐 뭐라 그러냐 브라운관에 있던 그런 시청자들 또한 볼 수 있었어요 이거를. And then sent them to the gear. 그리고 그것들이라는 거는 VR screens out of the videos. 이거니까 virtual reality screens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 만들어진 가상화면 비디오들을 화면을 to the gear, 기어로 보냈습니다. The fans were wearing, 그 팬들이 착용하고 있던. 여기서 역시 목관인 대신에 위치가 생략이 되어 있다 볼 수 있어요. 생략이 참 많이 되죠. 댐은 어법 4번, 어법 4번으로서 댐인지 댐셀브인지 물어보는 걸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댐셀브는 쓸 수가 없죠. 왜? 여기서 이제 의미상 주어 역할을 하는 애가 뭐냐? 이거겠죠. The station, 이거겠죠. 방송국이 스크린을 만들어내서 그것들을 보냈다니까. 따라서 이거는 sent의 주체는 the station이니까 단수예요. 애초에 단수예요. 그리고 이 screens는 복수고, screens하고 station은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주어 목적어가 불일치하기 때문에, themselves 안 되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The fans were even able to change perspectives. 팬들은 심지어 할 수 있었어요. Change perspective라는 거는 관점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관점을 바꾼다는 건 보이는 시각을 바꾼다니까 다른 말로는 viewpoint를 얘기하기도 하고요. 이 문장에서 이미 동사 were 있기 때문에 우리가 choosing이 choose가 되는 거는 불가능해. choose가 되는 거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어. choose가 되는 거는 절대 안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 동사 개수 때문에. 그러니까 분사 구문이 될 거고 선택을 하면서 choose 다음에 그러니까 choose 다음에는 to만 쓰니까 되겠다고 the part of the audience 관중의 일부가 되겠다고 선택을 하면서 관점을 바꿀 수 있었어요. part of the team 그리고 심지어는 팀의 일부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왜? 그 실제로 경기하는 선수들도 장비를 착용을 하고 있는데 그 선수들 입장에서 뛰어다니는 걸 직접 체험해 볼 수 있기 때문에 or on the field itself 혹은 심지어는 경기장에 스스로가 직접 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거 시점 전환이 자유로웠다. It was as if they were actually in the game. 그것은 앞문장이 되겠죠. 앞문장에서 그들이 느낀 바는 마치 뭐뭐인 것 같았다. 그들이 실제로 actually in the game 경기 속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생생한 경험을 알려주고 있어요. 생생한이 영어로 뭐냐? Vivid. 이게 생생한이죠. Lively라고도 하고요. Vivid, lively. 이렇게 쓸 수 있겠고 맞는 단어들이고 이렇게 해서 30페이지까지 우리가 본문 3에 대한 내용, VR의 사용과 그 이제 앞에는 기술을 이용해서 Goal Line Technology를 이용해서 논란의 여지를 없앴다 이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문 3에 대한 설명 마칩니다.